자, 지금 이제 그 백제를 다시 전성기로 일으키려는 왕, 그 디딤돌이 된 왕을 보려고 하거든? 근데 백제가 지금 다시 전성기가 온다고요? 그거 오더라 말이야. 와우. 근데 이제 백제를 보자 말이지, 백제. 이 백제 그래프는 나중에 우리가 조선을 여행하겠지만 조선하고 비슷해요. 백제가 이래요, 그래프가. 조선하고 비슷합니다. 약간 M자 형태를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온조왕이 시작을 하잖아요. 온조왕이 시작을 했다가 우리가 이제 이미 배운 바가 있는데 요 4세기, 요때 이제 근초관 때 전점을 찍습니다. 아, 이때 그냥 막 고구려 평양성 공격해갖고 막 고구운왕 죽이고 막 동서사방으로 다 진출했던 게 근초관 때 아니에요. 이때가 이제 전성기였다고, 이때가. 그러다가 이제 근초관 때 이래로 내리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이 5세기야, 5세기. 왜? 이때 누가 있었으니까? 장수왕이 있었잖아. 고구려의 장수왕이 있다 보니까 이때 완전 그뭐 비유, 계로, 문주, 동성까지 연달아 다 암살당하잖아요. 비유왕, 계로왕, 비유왕 뭐 흑룡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니? 역모로 인해서 죽은 걸로 추정되고, 계로왕, 장수왕이 쳐내려 와가지고 장수왕한테 맞아먹고, 문주왕 암살당하고, 동성왕 암살당하고, 내리왕이 4시 암살을 당해버려. 치명이 못 죽어. 그래갖고 그냥 바닥찍은 게 5세기예요. 비극적인 삶을 산 거야. 이참 가슴이 아픈 거지. 근데 이게 백제가 사실은 여기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안 망하고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치고 올라가. 이 치고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성왕이 있고, 요 치고 올라가는 요 기반이 된 사람. 요 사람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요거 요게 무령왕이에요. 무령왕. 제2의 전성기에 디딤돌이 된 사람. 이 무령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 한다 이거지. 이 무령왕은요, 이 자기 전대 왕이 누구야? 동성왕이지. 이 동성왕 암살당하고 바로 왕이 됐어. 그럼 아들이냐? 동생이냐? 몰라. 그 설이 많아.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어쨌든 뭐 아들인지 동생인지 이제 무령왕이 왕이 되는데, 이 무령왕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40이었다는 거야, 40. 그 무령왕이 어떤 업적이 있냐면, 여기는 동성왕을 죽인 백가 있잖아요. 귀족 백가, 백가의 난. 그 백가의 세력을 자신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무릎을 꿇힌 사람이야. 자, 무릎을 꿇혔는데 여기는 백가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항복을 했다라는 거야. 항복하는 백가에 목을 쳐버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백강에 던져버려, 그냥. 와, 뚝 떨어지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앉으니 그냥 쫄았다, 귀족들이.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한 거야.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왕권 강화로 내부 결속을 이뤄. 내부 결속. 내부 결속을 딱 이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전쟁이에요. 파이팅 고구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그 나라 입장에서 봐야 돼. 백제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백제 입장에서. 고구려는 쳐죽일 나라야. 우리는 사실 고구려에서 나온 나라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고구려가 우리 어떤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 선조 때 근초고가 있었어요, 근초고. 근초고는 고구려하고 잘 지내려고 그랬거든. 백제인의 입장입니다. 근데 당시 고구려왕이 지가 무능해가지고 중국한테 까이고 북서쪽으로 진출 못하니까 우리 땅을 넘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초고왕은 자위적 측면에서 막은 거예요. 그때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은 거야, 전쟁하다가. 그러니까 왜 먼저 치냐고, 우리를. 가족 같은 나라를. 근데 지들이 잘못해놓고 복수한답시고 막 쳐내려와가지고 장수왕, 특히 장수왕 때 짓밟힌 우리 백성들, 그 수많은 죽음을 당한 남성들, 욕보여진 여성들, 그리고 끌려간 어린이들, 그 원수를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야라는 복수심이 있었던 거야. 여기는 무령왕. 그러니까 각자 입장이 있는 거지. 그래갖고 당시 백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저기는 고구려에게 복수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복수심만 가지고 전쟁했다간 바로 망합니다. 근데 고구려를 칠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고구려의 국운이 나갑니다. 이때 6세기거든요. 6세기인데 그때 이제 문자명왕, 그러니까 장수왕의 손자가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그랬잖아. 국운이 기울었다고. 문자명왕 502년에 풀무치가
고구려를 뒤덮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 풀무치가 뭔지 아십니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근데 이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운 곤충이냐면 집단으로 다니면서 벼를 먹어치우는데 여기 있는 메뚜기가 지나간 곳에는 벼고 식물이고 남아나질 않는 거야. 그게 여기는 문자병인데 고구려를 덮친 거야. 가뜩이나 농사 안 되는데 쌀은 털 안 나오는 거지. 뭘 먹고 사냐고 백성들이. 군인들이 먹어야 힘을 쓰지. 맛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고구려에 지진이 일어나요. 가옥이 불타고 무너지고 사람이 깔려서 난리가 난 거지. 그 틈을 이용해서 바로 고구려를 쳐버린 거예요. 고구려는 내우외환입니다. 자연재해, 이번에 백제의 무령왕이 쳐버립니다. 이거 안 되겠거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당시 그 말갈족을 이끌고 말갈족하고 같이 덤볐는데 그거를 또 여기는 무령왕이 막아낸 거죠. 자연재해라는 고구려의 불행이 여기는 무령왕한테는 고구려를 치는 나름 복수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 내부결속했어. 자 그 다음에 고구려까지 이제 쳤어. 시원하게 쳤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지방까지를 이제 잘 다스려야 되는 거야. 당시 백제가 웅진성에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 그래갖고 지방에다가 22개의 광역시를 만들어. 지금도 광역시 있잖아. 서울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그런 광역시를 22개를 만들고 여기에 뭐를 파견했냐가 포인트인데 왕족을 파견했다고. 왜냐면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무령왕은 귀족 안 믿어요. 옛날 저기 서울에 있을 때 왕 모시고 내려왔던 귀족들 그리고 원래 웅진에 있었던 공주 출신 토착 귀족들 걔들이 반란벌이갖고 내리내시 죽은 거 아니야. 귀족 안 믿어. 난 왕족만 믿어. 핏줄만 믿어. 그래갖고 자신의 패밀리를 여기에 관리로 다 파견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궁궐안도 왕의 사람들로 궁궐밖도 왕의 사람들로 탄탄히 채워놓은 이 사람이 바로 무령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령왕이 왕권 강화, 고구려 견제, 지방제도까지 완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왕 때 제2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왕이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은 게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외교까지 튼튼히 났다고. 그 남조에 편지를 보내요. 고구려 장수왕이 쳐내려오기 전에 북조하고 남조하고 이미 관계를 다 맺어놓고 쳐내려온 거거든 백제를. 그래갖고 북조 남조가 다 고구려하고 한통속이야. 근데 여기는 무령왕이 고구려하고 전쟁에서 두 차례 승리한 다음에 남조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간단히 얘기합니다. 저희가 패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남조가 양나라에서 이렇게 정보 수집해보니까 고구려가 막 백제 무령한테 얻어맞고 막 창피하게 막 말갈족 데리고 왔다가 또 얻어맞고 돌아와. 이거 사실이거든.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시 그냥 무령왕을 새로운 왕으로 책봉을 해준 거야. 근데 인정한다 왕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남조 양나라가 당시 고구려에서 백제로 말을 갈아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결속, 적견제, 지방제도 완성, 외교관계까지 이런 디딤돌. 이거 완전 디딤돌입니다. 디딤돌이 있어야 도움닫기를 하지. 이 디딤돌을 팍 하고 팡 하고 튀어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뛰어 올라가죠. 높이 뛰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게 성황이다. 육색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게 요 디딤돌, 디딤돌이 무령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령왕은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런 업적을 남겼는데 이분이 1400년 만에 부활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후에는 운이 좀 없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언제 부활했는지 알아요? 무령왕이?